네, 개장 이후에 시장의 트렌드 알아보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를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투심이 조금 내려앉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우리 시장까지 좀 출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종목 개수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낙폭을 좀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국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 방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악재화되고 있는 거는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었던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석을 다시 악화된다든지 이미 노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는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이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중동 갈등에 대한 여지가 어제 이슬람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 성명을 냈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중동발 이슈는 좀 악재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이 중동에 대한 반응에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영향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긴장감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분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과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어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려왔었는데요. 전일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 역할도 있었는데 바이오에 대한 역할이 좀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죠. 자, 이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삼성칩에 대한 현재 이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미중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삼성칩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가 사재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이게 무역 통계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퀄테스트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이 워낙에 이제 변동성에 좀 약세한 상태인데 이 안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CDMO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CDMO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국내 제약사들이 CDMO 사업에 대한 신사업을 준비한다든가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또 뉴스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AI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테마주의 성격으로 해서 키워드가 좀 존재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양자 혹은 다자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장 초반 때부터 해서 해리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심이 살아난다면 지수에 대한 방어 역할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켜보셔야 되는 키워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제약바이오 이야기인데요. 자, CDMO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간다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내용 안에서 뭐 ADC, 그리고 CDMO, 이와 같은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건네드렸었는데요. 일단 이제 곧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어기 안에서 가장 큰 반사익을 받고 있는 산업은 CDMO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 초기 때부터 해서 CDMO 사업에 대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요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사업을 공고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요 제약사에 대한 이 CDMO 사업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이 새로운 신사업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CDMO에 대한 관련된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바이넥스입니다. 일단은 이 CDMO 사업 안에서 항체 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군 안에서의 이 CDMO 사업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6, 7월 달에 진행되었던 FDA의 실사에 대해서 올해 연중에 결과를 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매출에 따라서 바이넥스에 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특정 바이오 시밀러 군에 대한 약품을 바이넥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CDMO에 대한 수주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좀 빠른 반등세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고점에 대한 위치에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눌림목 공략 음봉에서 접근하신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 할 때까지 추세 상승을 볼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